네. 앞에서 뭐 계좌 개설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투자의 일종인, 일단은 가장 먼저 배우실 부분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치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조금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바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상승한다. 상당히 뭐 기본 가치가 쉽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살때 사서 비쌀 때는 판다.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일치하려는 속성.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주가와 기업에 대한 가치, 이것이 일치하려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개와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주인이 길을 가다 보면 목줄을 끌고 길을 가죠. 그러면 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항상 이제 주인 곁에 있습니다. 주인이 걸어가는 그길 곁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기업에 대한 주가와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로 그와 똑같다는 거거든요. 변동사항은 생길지라도 결국 일치하려는 속성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붙어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한 번씩 이제 왜곡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 왜곡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만약에 뭐 100만 주가 있습니다. 그 100만 주가 있다면 100만 주 안에서 50만 주를 지금 현재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 50만 주에 대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50만 주에 대해서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량 자체를 이 50만 주에서 누군가 또 30만 주 모았겠죠. 그러면 유통되는 물량은 또다시 2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급 자체가 상당 부분 적어져 있죠. 적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면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럼 그때부터 기업이 과열되는 양상을 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공급은 그대로인데 이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 수요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회귀를 하게 되고 반대로 공급 자체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무상증자라든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오히려 또 빠지겠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또다시 그 공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가 또 많이 발생한다면 주가가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표로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주가 A를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A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그냥 우상향되는 패턴, 이런 기업의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잠시 과열됐다가 또다시 그 기업에 대한 주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는 올라갔다가 또다시 한번 내려가는. 하지만 꾸준하게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주가 B를 한번 같이 보시면 파동 자체가 계속 추세가 기업의 가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오버되는 부분 또는 다시 한번더 과매도가 되는 부분,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주가 C를 같이 보신다면, 자, 어때요? 변화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가가 어느 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있죠. 그럼 기업의 가치는 어떻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은 차트에 대해서 좀더 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투자를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이제 PER 밴드, 그리고 ROE. 그렇죠. 그리고 EV 베타 또는 주가 청산 가치, PBR까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에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